저는 왕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특별한 지위와 환경 때문에 좀 까다로우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는 달걀 7개를 삼기에 한 다음 가장 완벽하게 삼긴 하나를 선택해 먹는다고 하죠. 서명할 때 만년필 트레이가 걸리적거리자 짜증내는 모습도 이런 예민한 성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수어 중에도 성격 까다롭기로 유명한 종류들이 꽤 있는데요. 이름이 왕인 이 녀석도 만만치 않죠. 물고기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면 보통 물고기는 아니겠죠. 무엇 좀 이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수많은 해수어들을 키워봤지만 키워보니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 녀석 까다롭기로는 왕이거든요. 일단 자기 왕국에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내에서 자기보다 센 녀석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이 안 먹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죠. 성격도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돌연사하기도 합니다. 엔젤은 엔젤끼리 잘 싸우는 편인데 그래서 제 여왕에 보시면 동급 사이즈의 엔젤은 한 마리도 없고 엔젤보다 비교적 순한 나비들만 있죠. 그리고 왕처럼 환경에 예민하죠. 리갈 엔젤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해수어 전용 수조보다 산호랑 같이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엔젤 특성상 산호를 잡수시는데도 불구하고 산호 수조가 수질이 더 깨끗하고 안정적이라 산호 수조에서 장수하시는 듯 합니다. 뭐 왕을 위해선 디저트로 산호 정도는 좀 드셔도 할 수 없죠. 원래 좀 예민한 물고기들이 처음 입수하면 새로운 수질과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뭐가 안 맞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서 간지러운지 바닥이나 락에 긁기를 시작하죠. 사육 초기긴 하지만 활성탄 교체하다가 분진 좀 날렸다고 긁고 수조 벽면에 이끼 좀 긁었다고 자기도 긁고 락 새로 넣었다고 긁고 뭐 이 정도입니다. 예민하다고 알려진 파우더 블루탱도 리갈님에 비하면 평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호족 수준이죠. 그리고 삶은 계란 7개 중 하나만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먹이 적응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질이 좋아야 입질을 시작하는데요. 제 느낌엔 처음에 먹이 적응을 시작하려면 질산염이 20 이하로 뜨는 깨끗한 물에서 입을 여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 어항도 질산염을 최대 10 이하, 보통 2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요. 그래도 첫 숟가락 잡수시는데 3일 정도 걸렸네요. 나비도 그렇고 엔젤도 그렇고 예민한 물고기들은 수질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F5라도 예민한 나비를 많이 키우시려면 질산염을 20 이하로 유지하시길 권장드리는데요. 대형 엔젤 중 튼튼한 종류는 질산염이 100이 넘어가도 잘 사는 녀석들도 있지만 리갈 엔젤은 좀 예민한 종이고 다른 엔젤처럼 성격이 아주 과격하지는 않아서 깨끗한 수질에 나비의 어항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온 날에도 가슴 지느러미에 큰 림포 덩어리가 있었는데 수질만 깨끗하게 유지하니 3일 정도 지나고는 없어졌네요. 물론 수조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저렇게 자잘한 백점 같은 게 지느러미에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한두 달 지나면 다 없어지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백점은 아닌 것 같고 예민한 종류가 새로 수조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로 생기는 일상적인 피부 트러블 같네요. 저는 해수어 넣기 전에는 외부 기생충 약물 검역을 꼭 하는 편인데 예민한 물고기들은 약품 쓰고 나면은 수질이 좋아도 한동안 입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적응 못할까봐 약물 검역 없이 수온만 맞추고 바로 본어항에 넣었는데요. 수족관에서 민물욕 했다고 했으니 그냥 일단 키우다가 잘 적응하면은 몇 달 후에 어항 내 모든 물고기들을 함께 약육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신경 많이 쓰이는 해수어의 왕이지만 멋진 외모로 해수어 하시는 분들의 로망인 황제 엔젤과 함께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해수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닮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분양 가격은 왕답지 않게 동급 최하인 경우가 많죠. 왕이랑 비슷한 황제하고 비교하면 같은 사이즈에서 분양가가 보통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현지에서 많이 채집은 되는데 워낙 키우기 어렵다고 소문나서 막상 수입돼도 바로 분양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갈 엔젤도 마찬가지로 수조 내에 적응되면 그냥 다른 물고기랑 똑같아집니다. 사료 앞에선 존엄이고 뭐고 없죠. 깨끗한 수질만 유지되고 항상 커뮤니티의 왕으로서 지위만 잘 지켜주면 별탈 없이 잘 사는 것 같네요. 산호랑 같이 키우는 어항에선 몇 년 이상 키우시는 분들도 계셔서 산호 어항은 아니지만 제 어항에서도 오래오래 잘 살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